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나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이요, 성령의 교통으로라고 하는 설교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통이라는 말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요. 그 사회에서는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 시대가 그 소통이 중요한 시대죠.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소통이냐 먹통이냐 막 이러면서 뭐 도무지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잘 된다, 뭐 이 소통 하나 가지고 이렇게 뭐 강연하러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어린 아이가 아기가 아직 말을 못 할 때 아기는 모든 말을 울죠. 우는 거로 다 말합니다. 그죠? 배고파도 울고 화장실 쉬했다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졸립다고 울고. 근데 엄마가 그거를 제대로 소통을 못 하면 어떻게 되죠? 배고프다고 하는데 자꾸 재우면, 배고프다고 하는데 그래 자라 그럼 애가 더 울겠죠. 애가 졸린데 자꾸만 기저귀를 자꾸 들춰보면 애기가 애기 다 안 키워보셨나? 막 짜증내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데 애기가 아유 그래 배고파 그러고 막 젖을 물리고 이러면은 애기가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 하죠. 그러니까 아기의 울음소리 하나를 엄마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 울음은 이거는 배고픈 울음이고, 이 울음은 이거는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울음이고, 엄마와 아기가 소통을 아주 잘 하게 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또 청소년들 보면은 소통이 된다 안 된다,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이런 말들 많이 집에서 들으셨죠. 죄송합니다. 우리 집만 그러나요?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 도대체 내 말뜻을 못 알아줘.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줘. 소통이 안 될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통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들 합니다. 그 군대에 가면은 그 통신보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군대야말로 이 소통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서 원래 그 군대가 상대편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통신시설입니다. 그래서 귀를 막아야 이제 뭐 보고가 안 들어오면은 그 반격을 못하니까 통신시설을 가장 먼저 공격하곤 하죠. 소통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막히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지금 여기 예를 하나 제가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소통이 안 됐어요. 성경에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뭔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나요? 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이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죠. 심지어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어라.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그것은 이런 의미야 라고 다시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소통이 안 돼도 답답한데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이 안 되면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면 답답하시죠? 예? 답답하지 않으세요? 암 답답하면 그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답답해야 돼.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 이게 답답해야 되는데 이게 암 답답하면 그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요, 예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과 좀 소통 좀 해보시려고 이 땅에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냐? 왜 이렇게 내 뜻을 몰라주냐? 하면서 자꾸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가 막 얘기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 모르겠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성경은 뭐죠, 성경? 성경? 저는 이제 소통한다는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한 도구가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뭘 묻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이미 성경에다 상당히 많은 것들을 넣어놓으신 거죠. 소통하시기 위해서. 너네 뭐가 궁금해? 그럼 여기를 봐라. 이 성경을 봐라. 이걸 읽어봐라. 내가 이미 여기다 얘기해놨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럴 때는 내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거나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길이 있으니까. 그게 소통의 길이니까 그거로 소통하는 거죠. 안 된다고 답답하다고 소리만 지르지 말고 이미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이미 이 안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소통의 길을 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셔서 이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 이 땅에 설교자들이 왜 있느냐, 우리 목회자들이 왜 설교하느냐, 역시 설교자들 역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결과를 여러분과 다시 소통하는 것이 그게 설교자 아니겠습니까? 설교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하고 소통을 잘하시면 제가 여기서 떠드는 게 뭐가 필요해요? 그죠? 설교자는 하나님, 그러니까 설교자를 세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알고 그것을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소통하기 위해서 설교자를 주시고 또 설교자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외국인이 한 명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외국인이 그 뭐 못 알아, 영어 뭐 저기 시리아, 예를 들어서 시리아 지금 난민들이 문제인데 난민이 한 분 와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기가 안 통하겠죠. 들리지가 않겠죠. 그러면 누가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중간에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통역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성경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선지자도 주셨고 이제 설교자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통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시 되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대화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고 길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좀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되었든 설교자의 말씀이 되었든 또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직접 하나님과 이렇게 그 은혜로운 경험을 했든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보고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교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성령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누구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중에서 우리가 소통하기에 가장 가까우신 분은 누구일까요?
네? 누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추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쳐주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랑 아주 가까이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해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보혜사? 절 이름인가?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보혜사는 그 우리가 이게 이제 한문으로 뭐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기독교가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바꿔가지고 그 말을 이렇게 기독 이렇게 바꿔서 쓰거든요. 그것처럼 보혜사도 사실은 원래 그냥 음가를 옮겨 쓴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옮겨 썼냐면 읽어보세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옮겨 쓴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그 중국어로 바꿨는데 그 중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발음하면 보혜사가 된다고 해요. 이 단어를. 뭐 중국어 발음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빨라 뭐였어요? 모르겠어요. 뜻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보혜사라고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파라클레토스가 누구라는 거죠?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다, 보혜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변호인 혹은 도우미 혹은 대언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변호사 제도가 분명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로마 아주 2000년 전에는 이게 아주 그 발달하지 않아갖고 내가 말을 잘 못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와서 파라클레토스가 돼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돼줘서 나를 대신해서 얘기해 주거나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거나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대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이라고. 우리는 오늘날처럼 직업적인 변호사는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준.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딘가에서 누구와 대화하거나 할 때 성령님이 내 옆에 오셔서 파라클레토스가 돼주신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돼주시거나 도우미가 돼주시거나 변호인이 돼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가장 교통하고 누구랑 가장 소통해야 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두 번째 보혜사거든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그 연합신하고 늘 이제 또 맡게 됐는데 앞으로 성경 과목을 많이 열 테니까 많이 좀 참여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품어주시다가 야 이제 나는 가고 성령이 너희들의 파라클레토스 두 번째 도우미가 될 거다 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 깊이 소통해야 되고 교통해야 되냐면 성령님하고 깊이 교통하고 깊이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령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십시오. 성령님과 소통하십시오.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 서 있는데 내 사정을 전혀 얘기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그죠? 내가 성령님하고 소통하고 교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어요?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죠? 성령님과 우리가 교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주제가 용기잖아요, 용기.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제 아주 은혜롭게 자주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자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뭐 지금 뭐 여러 문제가 있지만 뭐 어쨌든 저는 이 말에 있어서 조용규 목사님이 옳으신 말씀했다고 생각하고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존경할 만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간다는 거 이게 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성령님이 계시고 보혜사로 지금 나를 도와주시려고 성령님이 계신데 인정을 안 해. 교회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성령님이 있는 건 인정은 못 해. 성령님이 나의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옆 곁에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인사 한번 하세요.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나와 같이 하신다. 성령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다. 성령님이 지금 내 뒤에 계신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모신다.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랑 같이 가시죠. 나를 도와주시죠. 내 안에 오시죠 하고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성령님을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슴 안에 여러분들의 그 심장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막 뜨겁게 이제 기도하실 텐데 그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이게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 용기가 주제니까. 이 말씀 저는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고 이 말씀은 뭐 충분히 우리가 공감하고 본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성령님 나와 같이 가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오늘 좀 어렵게 거래처에 어려운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이 말 좀 대신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 말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이시니까 나를 도와주시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게 우리가 성령과 깊이 있게 교통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에 큰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일상적인 교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삶이란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일상적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쫙 약간 색깔을 달리했는데 뭐냐면 항상 그냥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성령님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죠. 뭐 이렇게 막 들었다고 하고 뭐 그게 영적인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가는 사람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삶이 영적인 삶인 것이죠. 성령과 소통도 안 하고 여기 따로 나 따로 금요일이니까 오늘 좀 한번 만나볼까? 이렇게 너무 동떨어진 삶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일상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항상 성령님과 좀 이렇게 그 가까이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성령님하고 이런 일상적인 교통이 없으면 이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뭘 부탁을 해도요 나랑 평소에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한테 뭘 부탁해야 어우 들어주지 그지. 근데 그 평소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계도 없이 인사도 잘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부탁하면 그냥 뭐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면 그거 뭐 에? 그지 않습니까? 안 그런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나랑 가깝게 지내고 평소에 뭐 이렇게 얘기도 자주 하고 뭐 그런 사람에게 아무래도 더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쉽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 친한 거 아니시잖아요. 친한 사람들이 좀 일부만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안 그래요? 다 아세요? 옆에 분들? 이렇게 큰 교회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서로 잘 모른다는 거. 이렇게 한 두어 칸만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건데 그 어차피 가까운 사람끼리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굉장히 긴밀해요. 근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서로 주고받는 게 긴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하고 일상적인 교통이 없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내가 뭔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껄끄러지고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정말 나를 어떻게 해주실까? 이게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교통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긴박한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진영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수인계를 받느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거 이진영 목사님 이제 앞에서 다 들었으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청년이 뭐 청년부 목사님이죠 그래요. 그래서 예 맞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장염에 걸렸는데 병문안을 올 수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근데 누구지 그랬더니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전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디가 근데 또 물어요. 그럼 저 명예에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가야지 근데 어디가 많이 아프냐 그래서 언제쯤 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으시면은 주스 사갖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주스 그래 아니 주스 있어 사가지고 갈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주스 그 종이에 들은 거 말고 병에 들은 거로 사다 주세요 그러고 그래서 그래 병에 들은 거 그거 있어 그거 사가지고 갈게 그랬더니 세 가지 맛을 사오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이게 세 가지 맛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 근데 너 이름이 뭐라고 그랬더니 또 누구래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이 친구가 날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벌써 3년 차가 돼가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너 혹시 내가 누군지 아니? 그랬더니 모른대요. 너 내 이름은 아니? 모른대요. 그러면 너 저기 시온인 것 같은데 거기 시온 전도사님 이름은 아니? 모른대요. 우리 청년부에 아는 사람 있니? 없대요. 넌 누구니? 그랬더니 그냥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여기 와서 한 번 여기에 그러니까 교회 교족부에 이름도 없더라고요. 한 번 왔다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오자마자 여자친구 소개시켜달라고 그랬대요. 오자마자 앉아서 저 여자친구 소개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나가! 그래가지고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그래갖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뒷조사를 계속 해보니까. 근데 걔가 이제 그냥 그 기억에 꿈의 교회 그 대표 번호로 전화해가지고 청년부 목회자 바꿔달라 그래갖고 주스 사갖고 오라고 삼색 세 가지 맛 주스 사갖고 오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가려고 주님 이거를 가서 때리기라도 해야지 가려고 이제 전화를 저녁에 했는데 전화기를 또 꺼놨어.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위대한 친구 혹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죠?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뭐가 아프면 그래 내가 빨리 갈게 어디가 불편하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하고도 우리가 평소에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내가 교통하고 성령님 찬양도 하고 성령님도 대우해드리고 오셔드리고 맨날 그냥 뭐 달라고만 주스만 달라고 계속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성령님도 좀 오늘 막 찬양도 성령님한테 찬양도 좀 올려드리고 기도도 이렇게 이렇게 깊이 있게 하고 그런 어떤 그 교통이 있어야 그 어려운 순간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들을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깊이 있게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삶을 살았을 때 더욱더 여러분이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응답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령님과 일상적인 교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서론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길게 했다고 아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길게 하지 말라고 어찌나 쿠사리를 주시는지 네, 오늘 무조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은 5분밖에 안 돼요.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에 왜 가죠?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려고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졌죠. 꼬꾸라지면서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눈이 안 보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부축 당해가지고 직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앞에 안 보이니까 뭐 어떻게 이제 내가 그렇게 죽이러 다니는 그 예수님이 날 찾아와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잡으러 다니는 예수다 어쩔 거야? 무릎 꿇어 하니까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난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사고 바울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전혀 몰랐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그 집에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아나니아한테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네가 지금 직가라는 곳에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사울이죠. 사울을 찾아가서 가서 기도해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먼저 좀 우리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11절에 보면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여기 지금 이제 아나니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나니아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아나니아가 대답하죠. 이 아나니아의 말을 보면은 아나니아가 지금 바울을 전혀 바울이 지금 예수님 만난 거 전혀 모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지금 우리 다메섹에 와서도 대사장한테 권한을 받아서 우리들을 지금 잡으려고 그 오는 그 사람이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주님이 이제 다시 말씀하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그 이제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 그렇구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뭔가 변화되는구나 하면서 그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 바울을 만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기도해 줬더니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힘을 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과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한 아무런 소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위기에 처한 걸 아나니아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죠?
바울이 심지어 기독교인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돌아온 것도 아나니아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움직였습니다. 성령님이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저기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아플 때 누군가를 세우는 거예요. 야, 지금 누군가 너의 기도가 필요하다. 가봐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러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성령님과 내가 함께하고 성령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교통하면 성령님께서 그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움직이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기적이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가지고 온다면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깊이 있게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이 목사를 도와줘라. 그런 말씀이 오늘 꼭 임하기 누군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 성령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누군가 내가 뭐 이렇게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또는 거꾸로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 내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깊이 있게 기도하면 그 교제 그 교통의 결과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여기 꿈의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친구가 환상을 그러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봤대요. 그래서 그 이 새로 오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에? 어떤 돼지가 오더래. 그래서 근데 나중에 그 자기가 이 꿈을 보고 막 이상하다 이게 누구지? 나는 전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을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 제가 왔는데 막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꿈에서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돼지가 이 돼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 친구가 새로운 이제 사역자가 바뀐다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사역자 좋은 사역자 훌륭한 사역자 우리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꿈에도 나오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이미 오시기 전에 봤다. 그래서 내가 그러냐 축하한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교통함인 거죠. 나를 죄를 어디서 받겠어요?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으로 보여주신 거죠.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게 뭐냐면 교통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누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이 날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거꾸로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거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느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한 말이에요.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그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람과 나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기적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십시오. 오늘 성령님하고 교통하십시오. 성령님과 교통하시고 성령님과 하나 되시고 성령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과 깊이 있게 소통하고 교통할 때에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일상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이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여러분 정말 성령과 교통하는 끊임없이 교통하는 귀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